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감독님이 짱이고 최고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특히 올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해 우승을 거머쥐신 우리 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박동혁 감독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독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최고의 감독상, 감독 박동혁. 우리에게 박동혁이라는 이름은 최고의 감독이란 말과 같습니다. 매 순간이 우리에게 도전이었고 어려움이 연속이었으나 그 긴 길은 함께 걸어올 수 있음을 행복했으며 앞으로도 감독님의 축구와 스톱피스 보고 싶습니다. 감독 박동혁은 올해 19시즌 동안 아산과의 특유의 카리스마와 열정으로 팀을 헌신적으로 이끌었기에 아르마다 아산 서포터즈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11월 9일 아르마다 여러분의 박수로 함께 감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감사하고요. 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코치 선생님들 모실게요. 두 분이신데, 아, 세 분이신가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이정주 코치님, 이완 코치님, 권순영 골키퍼 코치님 함께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코치 선생님들이 등치가 좋아서 네, 무대가 좀 많이 좁을 것 같은데, 네. 아, 네. 대표로 우리 코치 이정규 코치님께서 대표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코치상 코치 이정규. 올해 19시즌 동안 멀고도 험한 길 함께 달려올 수 있었던 건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자 믿음이었던 코치님의 노력과 열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함께 달리길 바라고 바라는 마음과 감사함을 담아 아르마다와 아산 서포터즈가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11월 9일 아르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서 네, 잡아주시고 네, 이런 거 처음 해보죠. 최고의 코치상 코치 이완.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수로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코치상 골키퍼 코치 권순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세 분의 우리 코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최고의 트레이너상입니다. 트레이너 선생님 나와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정성명 트레이너 선생님과 네, 엄상현 트레이너 선생님 두 분이십니다. 네, 우리 선수들의 단련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네, 가장 고귀하신 분들이시죠? 네, 시상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트레이너상, 트레이너 엄성현. 올해 2019 시즌 동안 일명 아산의 마법손, 힐러, 약손이라고 불리며 팀의 몸, 예, 뒤에서만 비웃는데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돌봐오며 정성과 노력, 그리고 열정에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과 감사함을 모아 아르마다 아산 서포터즈가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11월 9일 아르마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최고의 트레이너상 트레이너 정성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상이 끝나면요, 네, 시상하신 분과 함께 예, 기념사진 촬영이 있어요. 왜냐 오늘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KBS, MBC 예, 두 분이 오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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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잠시만 일어나셔서 네, 우리 혹시 아르마다 서포터즈 괜찮으면 밑에서 그냥 밑에만 서 계세요. 네, 싫으시면 말고 빨리 나오세요. 네. 네, 서포터즈가 늘 앞장서야죠. 네, 빨리 오세요. 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오십시오. 네, 괜찮아요. 빨리 오세요. 네, 같이 오세요. 오셔서 사진 한번 찍고, 네,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을 추억이라고 하니까, 네. 네, 앞에, 네, 이쪽으로 딱, 네, 여기 딱 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밑에 딱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자, 우리 아르마다 서포터즈,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하고자 문이 열려 있으니, 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네, 애기랑 같이 오세요. 애기랑 같이 오세요. 네, 애기를 버리고 오시려고 그랬어. 네, 같이.